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불교계의 항일운동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3.1운동 확산의 동력이 됐던 학인 스님들의 도량 지방학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방학림을 집중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오는 27일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주최로 마련되는데요. 김봉래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3.1운동을 중심으로 불교계의 항일 독립운동을 집중 조명해온 것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총결산하는 자리입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8년 전인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두 차례 불교계 항일운동을 조명하는 학술회의를 열고 연구 성과를 논문집과 자료집 등으로 묶어냈고, 3년 전부터는 불교계가 3.1운동에 기여한 활동을 집중 조명해왔습니다. 이번에 그 사회연구소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2017년부터 그 자료집을 또 준비하고 논문을 발표해 오고 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한 또 연구조사 그것을 계속 해 왔습니다. 3.1절을 앞두고 27일 날 저희들이 그 3.1운동만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좀 학술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발표될 논문 7편은 일부에서 불교계 3.1운동에 나타난 세계 평화주의를 비롯해서 해방 직후 불교 잡지 신생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 3.1운동의 기억과 표상, 김용사의 3.1운동 등 3편, 그리고 2부에서 3.1운동 이후 불교의 항일운동을 비롯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불교계 인사들의 활동, 해인사의 3.1운동, 그리고 통도중학교의 민족교육과 폐교 사건 등 4편입니다. 특히 김용사와 해인사 등 지방 본사와 항림 등의 독립운동이 깊이 있게 조명될 예정입니다. 항림은 사찰과 사촌의 불자들이 마을 가까운 공간에서 함께 공부하던 모임으로, 서울에서 시작된 3.1운동 선언문을 마을에 유포하는 역할을 하다 일부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했던 사례들이 소개됩니다. 도착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 이분도 통도사 지방 항림을 주목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7편의 논문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지방 항림에 대한 관심을 좀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연구 사업을 지속해온 불교사회연구소는 앞으로도 역사 속 불교의 모습을 꾸준히 탐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호국불교를 지향해온 한국불교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다 심층적으로 살피고 오늘의 교훈을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활동이 기대됩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